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일단 저도 발표할 때 선배분을 모시고 하기 별로 없는데 저도 다 지금 선배님이시라서요. 그래서 일단 각각 한 분씩 자기를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고 안보신 시영 위원장님부터 이렇게 토론회 앞에 쓴 거는 처음인 경험인데 저는 그 한 10년 정도는 예, 뭐 농담사나 얘기하는 게 저부터이 기사에 등단 이후로 이제 91년 재학생인데요. 20년이 넘게 했는데 한 10년 가까이는 뭐 개최장 강론하고 미드레어라는 탱커 쪽을 주로 했었고 지금은 한 10년 정도는 의료 도메인 관련해서 좀 주로 하고 있는 게 병원 관련된 의료 정보 표준화 그런 일을 했다든지 올해는 9월달에 오스트리아의 iOS로 참여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 모임 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름 이제 아키텍트를 20년 했다고 혼자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우기고 있습니다. 네, 신현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영준입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랑 틀려서 이제 주로 이제 은행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이제 SI나 운수 아키텍트를 하게 된 거고요. 주로 은행 같은 데는 이제 아키텍트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와 이제 기술을 다 접목해서 하시는 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 전도될 수 있는 심해요. 비즈니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은행 쪽에서도 이제 자바 같은 걸 이제 많이 프로젝트 하고 있고 차세대를 하면서 이제 자바 쪽으로 이제 은행 업무를 전반적으로 적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 부분을 이제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런 쪽은 처음 나와봐서 많이 떨리네요. 네. 질문 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대답이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에 있는 김동일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도 뭐 15년 정도 거기서 했어요. 현장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한 5, 6년 정도 돼서 이제 아키텍트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다가 사실 지금 아키텍트 역할보다는 새로 일하는 거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애자일이라는 게 있어요. 애자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로 하는 일은 네, 물론 이제 아키텍처도 다루는 일도 하고 그리고 애자일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이나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앞에 계신 분처럼 금융 쪽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좀 얘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겠지만 좀 빡빡한 분위기, 숨막힌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키텍처를 조용할 수가 있었나 그런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처음에 말씀하셨는데도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에요. 발표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좀 어색하네요.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승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에요. 뭐 강의는 사실 뭐 많은 분들 앞에서 해본 적이 있지만 이런 자리는 처음이고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 저도 또 거의 10년 가까이 경력이 들어가네요.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 입사해서 소프트웨어 연구소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아키텍처를 하기보다는 아키텍트, 즉 설계자를 양성하고 아키텍처를 만드는 절차나 산출문 그리고 그 방법론 등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전사에 고급 전사라고 하는데요. 각 사업부, 구성사업부, 뭐 빌딩사업부 이런 사업부에 그 사업부에 보급하고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했었고 한 2년 전에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파 아니고요. 나이파입니다. 많은들 이파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이파라고 하는데 이러는데 나이파고요. 여기 이직을 해서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양성하고 아키텍처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절차, 산출물 이런 것들을 전파시키고 진흥시키는 그런 역할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키텍트라기보다는 아키텍트들을 최대한 양산하는 양산 나왔는데 아키텍트들이 최대한 좀 자신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 형태의 업무를 주고 받고 있고요. 그런 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키텍트로서의 얘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제 생략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좀 약간 떨어진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 자유롭게 이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할 만한 주제면 네, 자유롭게 대답하시고 중간에 치고 나오셔도 상관없고요. 네. 여러분도 막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선배님 네 분들 중에서 아키텍트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다 계실 것 같은데 예. 네. 어쩌다 보면 공사 선택된 건가요? 하여튼 예, 하여튼 혹시 아키텍트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면 좀 먼저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누구부터 할까요? 네,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하겠다. 사실은 아키텍트라는 이름을 예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군에서 제대하고 첫 직장을 간 게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건설 쪽에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곳이었어요.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건물 디자인하게 되면 거기 건물 설계 CAD에다가 속성 구역을 해서 이리제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내역을 자동으로 하고 그 내역 연산하는 건 이제 94년 그때 그 어플리케이션을 오프리스크하고 기반을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때 건설 쪽에 계신 분들 아키텍트 하는 거 제가 그때 일할 때는 소프트 아키텍트나 아키텍처 이런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아마 그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에 있을 때가 뭐 데이터 마켓, 뭐 데이터 하우스, 모델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아키텍트라는 개념을 처음 인식을 해본 게 제가 아마 1999년쯤 됐거든요. 제가 그때 그 UNL 표준화한 기구인 OMG의 멤버로서 몇 년 동안 막 쫓아다녀서 다녔는데 UNL 표준화하는 모임에 나가서 각 회사에 있는 서마이크로 시스템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자바리스도 표준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이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이 참 초기에 모델을 보여주는 게 너무 어렵다. 그때 막 건축적 개념 나오면서 근데 가장 훌륭한 건축가는 고객과 얘기를 할 때 완성되어진 건물 형태에 대해서 미리 보여드렸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이제 돌아와서 국내의 고객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아키텍트라는 게 뭐 그런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게 아닐까. 사실 뭐 제가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뭐 통영적으로 아키텍트를 부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케이스였죠. 누가 하시는데요? 제가 차례대로 하면 또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서 제가 이 직종을 선택할 때 정말 아키텍트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열심히 코딩했죠. 코딩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똘똘한 친구들이 줄 리더를 해요. 제가 똘똘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밤 많이 사면은 똘똘하게 친구가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리더라는 이름으로 좀 PL 또는 PM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이름으로 뭐 2000년대 같이 계속 일을 하다가 한 2005년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를 저희 선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키텍트라는 타이틀을 단 거는 2005년도 문조의 차세대 하면서 그때는 이제 여태까지 기술 리더,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은 무슨 뭐 기술을 쓸지 아니면 개발 환경 어떻게 가져갈지 플랜 뭐 쓸지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역할이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이제 차세대를 하면 보통 2, 300명 이렇게 팀을 이루는데 거기서 아키텍처 팀이라는 이제 그룹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아키텍트라는 타이틀을 했죠. 제가 아키텍트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아키텍트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여기서 오래 일하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들어가면 이제 아키텍트 역할을 하니까 아키텍트라고 불리는 거지 이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런 분류 직종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아키텍트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쪽 기관이 이쪽 산업이 이제 더 성장할수록 아마 그 직종이 분류 더 세모가 될 거예요. 예전 아키텍트가 없듯이 지금은 뭉뚱그려서 그냥 딱 아키텍트인데 제 전문 분야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입니다. 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는 여러 가지 네 가지 분야의 또 아키텍트가 있고 또 다른 아키텍트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이러한 분야가 조금 이제 많이 생길 거고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이제 가시게 될 거예요. 이쪽이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땀부터 좀 트랙에서 은행 쪽은 그러니까 99년 2000년부터 이제 그 외국계에다가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아키텍처라는 부분 이제 EA 기반으로 이제 전사 아키텍처 부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딱 그분들 보니까 뭐 EA 같은 경우는 한 60대고 AA 같은 경우는 한 50대고 이러니 아 저 정도의 나이에 아키텍트가 하는 게 맞는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키텍트 나이가 조금 젊잖아요. 저희들 같이 이제 뭐 40대 중반 근데 40대 중반에 실제로 아키텍트로 한다는 얘네같은 큰 업무에 이제 실제적으로 아키텍처를 그린다는 거는 아직 경험이 미숙한 거나 마찬가지 거죠. 보통 은행들 차세대 하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키텍처를 잡기 때문에 아키텍트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소재 아키텍트 필요하고 뭐 비즈니스 아키텍트 또 그때 이렇게 비즈니스 아키텍트 필요하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필요한데 현재 저희 나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행들도 이제 소재 아키텍트는 국내에도 많은데 실은 비즈니스 아키텍트랑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를 알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트를 하는 게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아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컨설팅 회사도 다녀봤고 지금 계속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만드는 걸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뭐 똘똘한 아키텍트하고 그다음에 체력이 좋아서 끝까지 버티는 아키텍트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만큼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뭐 카네기 관련은 뭐 소재 아키텍트 강의가 있으면 꼭 가시면 와서 아키텍트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기업에 있는 모든 기술을 자기가 습득하기 전에 아키텍트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진짜 할 일은 단순 개발자와 아키텍트와 차이점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해볼 만해서 이제 도전하는 거고요. 지금도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평생 공부한다는 게 아키텍트로서 좋아서 이제 아키텍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뭐 순차적으로 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키텍트 저는 사실 아키텍트는 아니지만 아키텍처 관련된 업무를 하는 배경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3년 그러니까 전에 회사에서 있을 때 아키텍트라는 기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적 영업에서 딱히 명함을 달리는 게 없어요. 개발자분들 그냥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개발자 뭐 이렇게 하나 다 차이가 나죠. 근데 아키텍트라는 직함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뽀대나 보여서 사실 아무도 뭐 그냥 개발자인데 이분들은 아키텍트라고 그러고 막 대접도 해주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 저도 상사의 분에게 이제 말씀드리죠. 저도 아키텍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뻗대나 보여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상사분이 이렇게 처음에는 굉장히 비웃으셨죠. 저를. 그러다가 어떻게 된 계기로 해서 팀이 뭐 분열되면서 누군가 맡아야 될 업무가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가 이제 저한테 떨어졌어요. 아키텍처 관련된 일들이.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아키텍처링 뭐 아키텍처 이런 단어들을 보면 듣거나 하면 되게 뽀대나 보여요. 있어 보여요. 어디에 가서 아 설계라고 하지 않고 아키텍처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설계자라고 하지 않고 아키텍트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있어 보이는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더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길래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사람인가. 그런 게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컸고요. 아키텍처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한 분야에서만 소용되는 학문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야구나 라는 걸 지금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를 하면서 나오는 혹은 적용하는 수많은 기술 이슈들 이런 것들 적용했던 방법들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커스텀 패턴이라는 공통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 회사 업무를 진행하다가 보면 막 상대하기 싫고 만나기 싫은 상사들 있죠. 그러면 앞에 공통 인터페이스를 하나 내세우는 거죠. 범위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바쁜데 얘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부분들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매력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말 안 듣는 분들 이런 분들도 처리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무한대로 갈구기 될 때까지 하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력이 있는 분야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그 인생 전반에 대한 지식과 솔루션들이 아키텍처 분야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아키텍트들이 개발자분들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는 아키텍처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있어 보여서 있어 보여서 선택했습니다. 너무 솔직하시네요.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이제 좀 하나 물어볼게. 개발자와 아키텍트가 되는 후에 다들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가져야 될 지식체계나 안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 하는 업무들이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난 이러이러한 사람도 바뀌었고 가져야 될 지식체계도 이런 거다 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키텍트는 아니에요. 아키텍트는 아니지만 아키텍트들을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가장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로서 아키텍트들을 보게 되면 개발자 혹은 저는 개발자를 코더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이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그건 이제 추후에 좀 시간이 되면 말씀 더 드리고 일단 개발자분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들고 있는 코딩 소스코드 그거 하고만 하루 종일 지내시죠. 이케아 뭐 옆에 사람이랑 차 한잔 마시러 간다거나 담배 한잔 피워 간다거나 잠시 쉬시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협소해져요.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 문자를 보낸다거나 채팅을 한다거나 이런 게 더 편해지고 익숙해지죠. 이모티콘을 안 쓰면 굉장히 말하는데 곤란을 느낄 정도로 사회생활이 폐쇄적이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장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말로 하실 분 별로 없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내주실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폐쇄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키텍트가 되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윗분들, 즉 경영권자, 즉 이해관계자, 고객,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기술적인 설득과 끊임없는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만나요. 만나서 요구사항 듣고 파악하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고민하시고 이렇게 고민된 결과를 다시 개발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아키텍트는 1차적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경영층을 수시로 만나고요. 매일매일 개발자들과 미팅을 하고 만나고 살을 부대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는 인간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시스템 후반부로 가게 되면 테스터들, QA단에 계시는 분들과도 수없이 많은 다툼과 분쟁과 그 수많은 욕들, 책임 권한의 분쟁들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의 아키텍트가 된다는 말은 그 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주량이 엄청 세지게 되죠. 그럼 이런 아키텍트 생활을 한 2년? 3년? 뭐 계속 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자신의 말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구나. 하지도 않은 기술, 잊지도 않은 기술,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코딩을 개발됐다고 뻥치고 개발자들에게 받지도 않은 요구사항, 잊지도 않은 요구사항을 받았다, 이거는 죽는다, 로 뻥치고 그렇게 양쪽을 줄다리기 하면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어느샌가 발견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게 아키텍트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서로 인간관계와 그분들을 조율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희열을 느낄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한 많은 인간관계가 일반 개발자일 때와 아키텍트일 때와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정말 훌륭한 아키텍트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그 마인드가 투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트가 되는 순간부터 경영진을 이해하고 경영진의 비즈니스적 관점도 이해를 하고요. 항상 비즈니스 관점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점의 변경, 이런 것들이 아키텍트가 되면 바뀌고 또 수행하셔야 할 그러한 역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내 개발자들을 왜 코더라고 낮추려고? 이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궁금합니다. 네. 이거 얘기를 하면 항상 많은 공격과 너는 뭔데 그러냐 막 그런 게 아니죠. 생각을 한번 그냥 그러면 좀 양해를 제가 구하고 원래 제 계획은 저는 5분만 얘기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왜 개발자를 코더라고 부르느냐, 왜냐면 저는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더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와 즉 제가 말하는 코더와 기술적인 능력과 기술적 역량이 있는 개발자는 분리돼서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 관점이고 결국 그런 기술들이 상위에 가서 상위의 개발자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키텍트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여기서의 코더는 코팅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는 사람들, 즉 설계된 혹은 계획된 기획된 그러한 여러가지 설계와 설계 문서와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자 이대로 너의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해당하는 언어로 바꿔라
내가 써준, 내가 지시한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해서 니네가 C언어로 만들든 자바로 만들든 이런 언어로 흑팅을 해라 라는 사람들은 저는 코더로 보고요. 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상위 개발자, 제 입장에서는 아키텍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저는 코더라고 부르면서 자꾸 자극을 하는지,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발이 정말 좋다면은, 네, 늙어서 50대, 60대가 돼서도 개발 쪽 사이드에 일을 하시려면 상위 개발자로 가셔야 되고요. 결국 상위 개발자의 지금의 커리어 패스는 아키텍트가 유일합니다. 뭐 해외에서도 최근 조금 분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저희 나라에서는 아키텍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하루라도 빨리 그 코딩, 내가 얼마나 빨리 이 머릿속에 있는 언어를 소스 코드로 변경하느냐에 대한 기술은 나름 자부심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결국 최하급의 기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정말 최상의 기술은 뭐냐, 즉 설계하는 능력이다. 여러가지 모든 걸 다 고려해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결국 최상의 개발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결국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낮춰서 코더라고 부릅니다. 즉 코팅하는 그런 기술만을 자기만의 그 최고의 기술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저 더 상위의 길로서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최근에 1인 개발자나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소규모로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마디로 정해야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하시면 됩니다. 강순정님하고 저하고 이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저는 이제 평소에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이제 개발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개발자와 프로그래머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축에서 개발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디벨로퍼. 디벨로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무슨 뜻인가요? 이거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거를 실체로 하는 거를 디벨로퍼라고. 정확하게 아세요. 아시네요. 디벨로퍼가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일단 부동산이죠. 부동산에서 땅을 선정을 해요. 땅을 선정해서 여기에다가 뭐 호텔을 지어야겠다 아니면은 백화점을 지어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 후에 투자를 받죠.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짓고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해요. 이거를 이제 건축에서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디벨로퍼가 부가 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작은 자본에 아이디어 하나로 엄청난 부가 가치를 노려내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디벨로퍼 하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프로그램 하는 사람, 시키는 일 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요 개발자라는 말을 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요구가 딱, 고객의 요구선이라고 하죠. 뭐 쇼핑몰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뭐 은행 시스템 만들어주세요. 딱 요구 왔다. 그러면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투자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일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봐라.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려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외에 할 일이 뭔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을 만나거나 아니면 경영진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이 시스템은 이렇게 구축해야 됩니다. 하드웨어는 뭐가,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지만 하드웨어는 여기에 맞는 뭐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손을
돼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되지 말고, 네, 개발자가 되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디벨로핑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질문하고 좀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프로그래머일 때와 개발자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개발자일 때는 명함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아키텍트가 되니까 명함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아, 저 명함이 부족한데 안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프로그래머일 때와 개발자, 또는 저는 이제 개발자는 아키텍트보다 더 높게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네, 개발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 저도 추가적으로, 실은 지금의 소프트웨어가 아까 말씀 건물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은행 같은 데 차세대는 이제 그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 혼자 아키텍트라고 들어간다고 그걸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발자, 뭐 코더,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크면 그분들이 아키텍트고요. 아키텍트 직함을 갖고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모여서 신도시를 만들려면 적어도 뭐 아키텍트가 엄청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발자와 아키텍트의 큰 차이는 그 사람의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주로 아키텍트는 사용하는 언어가 자연어, 그러니까 일반 언어를 쓰고, 개발자는 프로그램 언어에는 안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툴 다룰 때는 개발자는 뭐 이클립스야 뭐 이런 건 다루지만, 아키텍트는 툴이 종이와 연필이나 칠판 이런 거예요. 왜?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를 이제 만드는 게, 그리고 사람이 사고한 거는 컴퓨터도 웬만하면 다 돌게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사고한 거로 구성만 되게 돼 있지,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은 지금 뭐 없어요. 인공지능을 막 공부했지만 다 사람이 알아서 컴퓨터 명령을 쳐준 거고요. 뭐 요즘에 애플에서 실이 나왔다 했지만 그것도 다 사람이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 좀 그거고요. 또 큰 문제는 개발자 하시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확장을 안 하신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모델링 한다면 모델링에서 쓰는 뭐 ER 모델링 한다면 모델링의 기본은 집합이거든요. 집합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집합을 다 배워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뭐 개발자로부터든 아키텍트로부터든 그거는 이제 자기 명칭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이제 확장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실은 뭐 코더니 개발자니 아키텍트니 뭐 누구를 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본인이 실제적으로 어느 만큼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자연어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게 프로그래머로 코딩한 것보다 더 어려워요. 예. 네. 코딩한 거는 실행시켜보면 도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하시는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 차세대 가면 뭐 300명, 500명 개발자가 다 있는데, 아키텍트가 자 갑니다 그러면 전부 다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키텍트도 안 해봤기 때문에 갔다가 아 아닌가 그러면 다시 재설명해야 돼요. 아 그동안 미안하다, 이게 아니었다. 다시 출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과도 해야 되고. 내 머릿속 내가 머리로 생각한 거는 10가지였는데 보니까 한 10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나 코더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명칭상으로는 외국 같은 데 가서도 보면 뭐 자바스크립트 아키텍트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고수들한테도 뭐 아키텍트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고수가 될 수 있냐. 코딩만 많이 하면 고수가 못 돼요. 그러면 자기 사고를 어떻게 내릴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아키텍트가 되고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아키텍트라는 명칭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은 좀 덜 존경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인식을 제대로 해서 향후에 아까 저기 강수홍 분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70대까지 일하려면 아키텍트가 돼야 되고 나이 들어서도 젊은 사람한테 일 수 있는 거는 사고력밖에 없어요. 경험이란 사고력. 맞습니다. 아, 뭔가 안 되는데 사고력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력 갖고 버티려면 네, 많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그 사고력만 바뀐다면 또 명칭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딱히 한마디만 하면 경영진이 아키텍트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단어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객이 쓰기도 많이 쓰는데 팩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팩트 나오기 픽션인데 팩트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글쎄요 사실인가요? 그런데 경영진이 원하는 팩트는 뭐냐면 임원님 말씀이에요. 임원님 말씀을 예, 픽션을 막 가미해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아키텍트예요. 역할인 거죠. 좀, 저 쇼크 먹었어요. 하, 이번 말씀이 진리인가? 근데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제 그 어떤 시스템들은 이분들이 이제 오더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했던 그것들을 저희가 현실화시키고 만드는 게 좀 아키텍트의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나고자 하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개발자이긴 개발자뿐이지만은 경영자도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그런 좀 시각적인 면이 다르다. 많은 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얘기 다 하시면 무슨 얘기네요. 또 좋은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다음 달 마소에 콜럼 쓴 거에서 읽어놨고 혹시 그 만화책 중에 킹덤 읽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아, 요즘은 개발자들이 만화책 안 좋아하나? 네, 뭐, 성공적인 것들인데, 킹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주인공 신이라는 친구가 그 전쟁에 나갔는데, 처음 보병으로 시작을 해서, 보병, 뭐, 다섯 명을 거느리는 5장, 열 명을 거느리는 10장, 백 명을 거느리는 100장, 천 명을 거느리는 1000인장, 3000인장, 위로 나가서 장군이 되고, 장군이 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신이 있습니다. 신이 그, 1000인장이 됐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병력 1000명이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능이 그 전국의 운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뭐 전쟁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뭐 저기 하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뭐 이제 구현자는 저는 아키텍트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개발자인 사람이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 호칭이 아키텍트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솔직히 자격증을 봐서 아키텍트 받는다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우스운 것 같고 왜냐면 경험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 때 나가서 많은 사람과 싸워보고 부딪혀보고 모델 만들어보고 사실은 저도 꽤 많은 프로젝트 만들어봤지만 성공적으로 제대로 안 착시킨 프로젝트 몇 개 안 돼요. 대다수 실패했어요. 왜? 내가 그렸던 2D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했으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뭐 팀원의 부족일 수도 있고 제가 미래 예측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중간에 뭐 결혼해서 나간 친구도 있고, 성장하고 나간 친구도 있고, 뭐, 고수나, 뭐, 돈이 안 들어와서 팀에 와야 된 경우도 있고, 뭐, 비가 와서 난리가 나고 서버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지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우리들 병원에 그 전국의 병원 다섯 개가 있고, 제약회사 거들 때, 전체 그룹의 IT 전체 스트리지를 짜는 담당 임원 역할도 몇 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의해서 전체 그룹 IT가 뒤바뀌기도 해요. 정말 임원님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사실 그 얘기가 아닌데 정말 그 얘기 아니었는데 완전히 그래요. 아키텍트가 되든 뭐가 되든 저도 이제 개발자라고 얘기를 할 때 딴 거 없다. 개발자가 아키텍트가 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신들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 설득해라. 거꾸로 내가 모를 수도 있거든. 너 설득 당해라. 그러니까 설득 당하지도 못하고 설득하지도 못하면 아 그거는 좀 문제 있어요. 이거 뭐 개발자가 됐건 누가 됐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키텍트가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한 개발자들 좀 많이 갖거든요. 일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똑똑하고 천재적인 발상에
심지어 제가 한 5, 6년 후에 아키텍스 모델 그려 표준화 모델이 다 그려놨는데 도어즈 모델이 나오기도 해요. 너무 멋있죠. 그런 캐치하고 칭찬해주고 얘기하고 소통하다 보면 도어즈 모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진정한 아키텍트는 다른 거 없다. 소통 능력. 설득 강하거나 설득하거나. 저는 뭐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제 그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세요. 네. 그쪽 가고 싶은데 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분 쉬시고 3시 40분에 네, 3시 40분에 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인회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아키텍트가 해야 될 97가지나 프로그램에 대한 97가지나 서적 가져오신 분 있으면 예, 해당하여서 사인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분위기 안 가시네요. 그리고 많이 꼽으신 것 같은데요. 그 커피브레이크 이후에 이번 코멘트에 많이 참여해 주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네, 나가시면 밖에 커피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